지금이 1시 반인데 제가 가는데 1시간이 걸려가지고 3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여유롭게 도착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평소에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조금 촉박하네요. 1시간 반. 렌즈는 렌즈미의 시크쓰리 컬러 그레이를 꼈고요. 머리가 조금 덜 말랐는데 헤어오일을 바르기 전에 이거 핌플 패드를 써가지고 피부 결을 정리를 해줄게요. 간단하게 화장할 때는 그냥 이런 거 화이트 플러스 리뉴 오리지널 에센스 라네즈 거 에센스 이렇게 가볍게 바르고 화장하는 편이에요. 무거운 거 안 좋아해가지고 또 크림 같은 거는 무거운 거 화장 전에 바르면은 잘 밀리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바르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머리를 말릴 거예요. 머리 말리기 전에 이거 봄비 이거를 얼굴에 붙이고 머리를 말릴 거예요. 뭐지 드라이기 바람 얼굴에 쐬면은 되게 건조하잖아요. 이렇게 팩을 붙이고 말려요. 아니면은 그냥 화장을 먼저 한다던가. 에이 귀찮아.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안 맞아 이게. 얼굴형이랑 안 맞아. 목이 하르고 붙이고 헤어오일을 바를 건데 원래 제가 쓰는 게 따로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선물 받은 거예요. 로브로제 골든에이지 헤어오일. 머리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는 게 좋대요. 헤어 에센스나 오일 같은 거는. 그래야지 조금 더 잘 스며든다고 해가지고. 헐! 붙인 물이 떨어졌어. 맨날 머리 감을 때마다 가끔씩 한 가닥씩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새로 붙이러 가기 너무 귀찮아요, 진짜. 머리가 빨리 길었으면 좋겠어. 머리를 다 말렸고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드라이 바람을 쐈으니까 팩이 조금 말랐거든요. 그래서 더 붙이고 있지 않고 그냥 떼겠습니다. 떼고 손 닦고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목에도 바를게요. 이게 팩을 하고 나서 이렇게 피부에 남아있는 거를 안 두드리고 흡수를 안 시키고 그냥 놔두면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피부에 있던 수분을 더 뺏어가거든요. 꼭 이렇게 팩을 하고 난 뒤에는 다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선크림 바꿨어요. 아이오팩 건데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 오늘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야겠어. 원래 이제 화장할 때는 선크림을 안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화장이 잘 밀착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에 안 좋으니까 이제 메이크업 찍을 때는 선크림을 생략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화장할 때는 꼭 선크림 발라요. 아니면은 피부가 노화도 빨리 되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은 그래서 선크림 귀찮다고 막 안 바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꼭 발라야 돼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 집안에 그냥 화장 안 하고 있을 때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 이렇게 창문 같은 걸로 자외선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는 화장할 때 오른손만 써요. 왼손 거의 안 쓰고 양손으로 하면 이 손으로 뭔가 뜯거나 할 때 묻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왼손으로 화장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눈썹 정리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여기 앞에가 날아갔어요. 전부 이쪽에. 그래서 이거 에이프릴 스킨에서 새로 나온 거죠. 이거 선물 받았는데 에이프릴 스킨 매직 스노우 쿠션 핑크 써볼게요. 좀 촉촉하고 피부가 환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로 여기 눈두덩이랑 눈썹이랑 외곽 쪽에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얼굴 중앙만 빼고 다 해줄게요. 오늘은 어떤 섀도우를 쓸까요? 제일 밝은 거 허니밀크. 지금 밖에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시끄러워요.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공사 소리가 거슬리실까봐 마음이 아프네요. 카페라떼 조금 더 좁게. 이게 발색 자체가 되게 연해가지고 제가 거울로 봐도 잘 안 보여요. 통기타 여신 눈두덩이 톡톡 가운데에 넓게 얹어줄게요. 수줍은 손깍지 여기 바른데 위로 넓게 번지듯이. 그리고 제가 진짜 거의 맨날 쓰는 초콜릿 라떼 얘도 발라줄게요. 얘는 그냥 평소처럼 음영. 저는 진한 화장이 좋으니까 오늘은 눈이 좀
길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영을 자기 눈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넣었어요. 택배 왔다 몽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을 줄게요. 이 색깔 아까 길게 뺐던 것보다 조금 더 얇게 똑같이 길게 빼줄게요. 대충 섀도우로 음영 넣어놨고 이제 콧대 음영 이거 토클 걸로 넣을게요. 얘랑 얘랑 두 개 섞어서 콧대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요새 제가 콧대 음영 넣을 때 신경 많이 쓰는 게 코끝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이렇게 넣어요. 코끝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려고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조금 짧아 보여요. 지금 입술이 좀 당겨가지고 립밤을 바를 건데 얘는 색깔 있는 립밤이에요. 색깔 나오죠? 아이소이 거예요. 요즘에 제가 눈썹 뭘로 그리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셔요. 요새 쓰는 거는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는데 얘 뚜껑이 날라가가지고 지금 에뛰드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1호고요. 이거는 블리블리 아이엠 커스텀 브로우 펜슬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쓰고 있고요. 얘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 블리블리, 에뛰드는 조금 진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눈썹 꼬리 많이 빼고 이거는 눈썹 앞머리 채우는 데 많이 씁니다. 일단은 눈썹 결 정리부터 하고요. 그냥 그린다고 생각 안 하고 빈 곳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눈썹을 끝낼 때도 있고요. 오늘은 조금 더 할게요. 눈썹 선부분만 조금 아이 뭐냐 이거 에뛰드 걸로 정리해줄게요. 훨씬 깔끔해졌죠? 이렇게 눈썹 다 그렸어요. 그리고 아까 썼던 이거 있잖아요, 허니밀크? 요거로 콧대에다가 하이라이터 효과를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밝은 색깔이라서 코끝이랑 가운데 그리고 눈썹 뼈 밑에 인중 턱 끝에도 지금 섀도우만 했잖아요, 눈화장을. 눈화장을 마저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속눈썹을 조금 돋보이게 할 거예요. 뼈를 대충 집어주고 아이라인 점막 채울게요.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프루프 10 방수 펜슬 BK801 방수 블랙이에요. 그리고 눈 언더에다가 펄을 올려줄 건데 샴픽 사이즈 홀리졸리 얹어줄게요. 핑크색 언더랑 눈 앞머리 너무 많이 발랐다. 와, 어차피 좀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아이라인도 그냥 블랙으로 그릴게요. 꼬리 여기 이렇게 섀도우 길게 뺀 거 따라서 일자로 그리다가 꼬리만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뭐 대충 눈화장 끝냈고요. 마스카라 할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를 쓰겠습니다. 오늘 속눈썹을 좀 빡시게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눈화장 끝! 블러셔는 에뛰드 베리 딜리셔스 생크림 블러셔 1호 잘 익은 생딸기로 해줄게요. 얘가 발색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량만 묻혀서 잘 펴발라야 돼요. 중간에 카메라 배터리가 나와서 일단은 머리를 먼저 하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블러셔까지 했고 쉐딩을 하겠습니다. 중간 컬러랑 어두운 거랑 섞어서 할게요. 광대뼈 아래쪽에 조금 넓게 넣고 턱 끝에도 V자로 이렇게 립밤 발라놨으니까 얘를 지우고 갑시다. 이 쿠션이 처음에 바를 땐 촉촉한데 시간 지나니까 약간 매트해지네요. 그러니까 매트까지는 아니고 뽀송? 제가 좋아하는 루비오를 바를게요. 오늘도 풀립으로. 네, 이렇게 화장은 끝났고요. 이거 머리에 고데기를 했는데 뭔가 빨리 풀릴 것 같아서 조금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미장센의 컬링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손에 이렇게 짜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도록 하죠. 이렇게 화장 다 했고 머리하고 옷도 입었어요. 안에 이런 거 크롭인데 크롭 반팔 티 스트라이프 위에는 세미 정장 그런 느낌? 바지는 그냥 자주 입는 청바지 그냥 운동화 신고 양말 신고 제가 이때까지 패션을 같이 안 보여드려가지고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불이 자꾸 켜지네. 아무튼 저는 이제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아,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